안녕하세요. 일러스트레이터 밀링입니다. 얼마 전에 또 스티커 구경을 하다가 이렇게 레진아트에 사용하기 딱 좋을 것 같은 패턴 스티커들을 발견해가지고 너무 써보고 싶어서 바로 구매를 했는데요. 진짜 다 쓰기 좋을 것 같지 않나요? 쉐이커 테두리에 마스킹 테이프 붙여서 꾸미듯이 만드는 것도 예쁠 것 같긴 한데 좀 버려지는 부분이 아까워서 레진 안에 넣어서 굳히는 방법으로 예쁜 패턴 쉐이커들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그럼 바로 만들기 시작할게요. 이대로 8시간 정도 굳혔다가 다음 층을 채워줄게요. 이제 몰드를 마저 채울 건데요. 이 패턴 무늬들이 더 선명하게 보이기 위해서 좀 진하게 흰색을 조색해서 마저 채워줄게요. 이대로 8시간 이상 완전 경화시킬게요. 이제 타령해 볼게요. 앞면에 패턴 무늬들이 제대로 보이게 잘 만들어졌어요. 패턴 필름을 진짜 천천히 넣어가지고 기포 없이 잘 들어갔죠? 그리고 이 3개는 앞면이 평평해서 쉐이커로 만들기 쉬운데 이 웨이브 사각형 몰드는 앞면이 이렇게 볼록해서 필름을 붙이기가 애매하니까 이거는 안쪽을 꾸미고 레진을 한번더 채우는 방향으로 꾸미도록 할게요. 그럼 이어서 만들어 볼게요. 이 3개 먼저 앞면을 막을 필름을 3장 자를게요. 그리고 안에 파츠들을 채울게요.
이제 안면 꾸미고 도밍까지 할게요. 이대로 8시간 이상 완전히 경화시킬게요. 도밍하고 나서 보니까 캐릭보다는 그립톡으로 만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그립톡들을 붙여서 완성해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체크 패턴을 안에 넣은 유니크한 워터쉐이커 그립톡들을 만들어 봤습니다. 4개 다 기포도 없이 깔끔하게 만들어져서 아주 마음에 드네요. 쉐이커마다 글자색을 다르게 할까 하다가 통일감 있게 그냥 다 검은색으로 해버렸는데 세트 느낌도 나고 해서 예쁘죠? 저는 요 두 색이 밝아서 그런지 특히 마음에 드네요. 오늘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남은 패턴 스티커들도 예쁜 게 많아서 종종 사용해서 예쁜 작품들 더 만들어 봐야겠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또 다음에 예쁜 작품 가지고 올게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